신용 아무튼요 내게로 오라 3, 2, 1, 고! 슛! 아! 한 불바 반갑습니다. 휴지예요. 지난번 베이블레이드 예, 저에게 딱 맞는 좀 팽이를 찾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벨리알과 바하무트 중에 요 녀석을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 바하무트 정도로는 부족해. 지난번에 못 갔었던 땅, 땅, 뻥 짜잔! 랜덤 팽이가 나온다는 랜덤 부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이렇게 랜덤으로 뽑기하는 컨텐츠가 많네. 그 의도치는 않았는데 맨날 카드 깡하고 있고 이번엔 좀 팽이 깡까지. 뽑기 전문 유튜버 되겠어. 어? 일단 오늘 요 베이블레이드 컨텐츠 마지막입니다. 예. 생각보다 이게 많이 복잡하기도 하고 유행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에게 딱 맞는 최강 팽이를 찾기 위해서 요 랜덤 부스트 좀 더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보자 이름이 베이블레이드 랜덤 부스터 25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무려 25탄의 이런 팽이들이 나온 거예요. 총 몇 종류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종류가 있고요. 랜덤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얘가 레어 팽이네. 레어니까 얘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일단 좋아, 첫 번째부터 바로 까보자고요. 아니 이거 하다하다 팽이깡까지 하네 진짜. 오 마지막 깔 때까지 무슨 팽인지 알 수 없게 이 비닐조차도 까맣게 예,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 거야? 얼마나 좋은 거 주려고? 아! 아하! 하얀색 본 거 보니까 마그마 리저드거든요? 이건 누가 쓰는 팽이에요? 만화에 나오는 팽이는 아니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요 레어 팽이 정도는 돼야 만화에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설마 또 중복은 안 나오겠지? 에이 두 개나 있는데 설마 얘는 레이어가 이렇게 뭐 조합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팽이인 것 같은데 요거를 먼저 딱 끼고 얘를 해서 이게 맞지 않아요? 아니 이건가? 어 이거구나. 이게 팽이 끝이야? 얘가 왜 이렇게 부실하게 생겼냐 이거는? 아 얘가 좀 비실비실해. 그냥 얘한테 한 입에 잡아먹힐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얘도 벨리아처럼 스피드 타입일 것 같아. 공격력에 몰빵하는 느낌이지. 스티커 대충 느낌만 살게 한번 붙여봤어요. 근데 요거 앞만 봐도 제가 찾던 저만의 팽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바하무트는 스티커 안 붙여도 이렇게 예쁜데 얘는 스티커 붙여야 그나마 봐줄만해. 그렇다면 성능 테스트 한번 잠깐 해볼까요? 얘는 공격형 타입이고요. 좌회전이네요. 자 한번 성능 테스트 들어갑니다. 3, 2, 1, GO! 야! 오 확실히 어택 타입의 좌회전 스타일이라. 아니, 벌써 떨어져? 엄마! 어? 내가 잘못했나? 3, 2, 1, GO! 다시 한 번만 GO! 야! 야 얘는 근데 지구력이 겁나 딸리나 보다. 야, 벌써 뭐 있다고. 엄마 일을 해야지 일을. 이거는 꽝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녀석 바로 까봅시다. 제발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너의 모습을 보여줘. 먼저 밑에 드라이버부터 구성을 볼까요? 드라이버가 노란색이면은 대박이야. 과연 설마 에이 설마 거짓말 하지 마. 아 거짓말 하지 마. 장난치고 그래. 오 깜짝이야. 오 빨간색 나와서 천만다행이야. 아 나 중복인 줄 알고 울 뻔했어 방금. 일단 중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짠짠짠짠짠짠짠. 넌 못 지나간다. 버그인가? 아 나 이거 왜 약한지 알겠어. 얘도 빨간색 빠져있었네? 안 됐네! 야 그 많은 걸 중에서 이게 중복이 뜨냐? 아 진짜 이거 보니까 파츠가 다른 팽이용 같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 그러네! 사실상 팽이는 얘가 제일 쩌리가 맞고 요 암호 때문에 얘를 뽑아야 되는 거네. 이거 우리 바하무트한테 장착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사이즈가 딱 맞잖아. 아 요게 암호구나. 이거를 여기다가 조합을 하면 오 신용 바하무트에게 딱 맞는 색깔이에요. 어 그러면 이 마그마 리저드는 사실상 우리 바하무트를 강화시키기 위한 재물 아니었을까요?
자, 우리 바하무트가 더 멋있어졌어요. 한 개는 그러면은 벨리알 강화 용도로 써야겠네요, 이거. 아직 마지막 한 개 남았다. 야, 근데 여러분, 이 마그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한 개 더 준비했어요. 그것은 바로 빠밤! 뭐 들어있니? 오야, 묵직한데? 와! 와우! 포이즌 히드라참, 요거 딱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레어가 맞나? 재물에서 핵같이 부활한다. 부활했어, 부활했어. 오, 바무트급은 아니지만 얘도 이제 이러기니까 상당히 좀 묵직해진 것 같거든요? 너 한번 붙어보자, 야. 안 되겠다. 근데 이거 레이어 바뀐다고 팽이가 느낌이 달라질지 궁금하긴 하네요. 자, 포이즌 히드라. 짭들한데 너의 위력 한번 보여줘. 3, 2, 1. 고! 야, 근데 이게 확실히 무거워져서 그런가? 더 오래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이거 한번 붙어봐야겠는데? 자, 가보자. 하나, 둘, 셋. 3, 2, 1. 고! 고! 오! 붙는다, 붙는다, 붙는다! 제가 일단 늦게 때렸는데도 포이즌이 이겼어! 야, 이거 레이어 차이가 있네. 왜냐면 얘는 진짜 밑에 부품은 똑같은 거거든요. 한 번만 다시 붙어볼게요, 이거. 고! 슛! 슛! 야, 이거 싸움이 안 된다. 싸움 안 돼. 와, 한순간에 다른 팽이가 되어버렸어, 이거.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아, 제발 라그나로크 하나 보여줘. 아, 일단 딱 파츠 3개예요. 중복은 안 나왔다는 소리죠. 와! 야, 이거 유튜브가 뭔데? 이게 뭐 조작처럼 이렇게 나오냐? 아, 나 저 진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거 레어가 떠주네, 딱.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기다렸다, 너 이 자식아. 역시 두 개의 재물을 바치고 나니까 레어가 하나 떠주네요. 캬!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코어고요. 우회전 블레이드. 그리고 낮은 중심과 원심력을 갖고 있는 디스크래요. 거기에 요 드라이버가 스태미너 타입이라 오래 버티는 건 같은데요. 근데 이거 익숙한데, 이거 벨리알 드라이버 아니야? 우리 바하무트랑 라그나로크 한번 맞짱 떠봐야겠어, 이거. 오, 때깔 보소. 자, 바로 조립합시다. 이 녀석 저항이 좀 거센데요? 길들이기가 좀 빡센데? 이게 도대체 뭔가? 자, 먼저 사이클론 라그나로크의 위력 한번 봅시다. 얘는 약간 스태미너 타입이라고 하는데 다음부터도 방어력으로 버티는 타입이잖아요? 봅시다. 3, 2, 1, GO! 오! 오! 부드럽다. 편안하다. 샤,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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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짝짝, 쿵짝짝짝. 이런 마그마 따위랑은 격을 달리하는 팽이네, 이거. 레어 납습니다. 오래 버티는 거 봐! 슉슉. 야, 언제까지 굴러? 거기에 가운데까지? 한참 돌아요! 이거 그렇게 막 세게 돌린 것도 아닌데 완전 오래 버팁니다. 오늘 최강의 팽이 각이야. 그나마 황골 탈퇴한 히드라와 한번 맞짱 떠봐야겠어요. 이거는 얘가 오래 버티니까 페널티 한번 줘도 이길 것 같은데? 3, 2, 1, GO! 자, 히드라 가라! 3, 2, 1, GO! 자, 살살살살 간 보고 있어요! 붙습니다! 히드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하는데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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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우와! 거의 뭐 5초, 7초! 늦게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라그나로크가 압살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세계의 대결. 지구 종말급의 기록으로 모두 팽이를 압살한다. 최강의 방어력으로 모든 공격을 차단시킨다. 이거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원래는 두 개를 동시에 돌려야 제대로 된 대결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뭐 그거는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최강 대 최강의 대결!
과연 저의 팽이는 누가 될 것인가? 준비됐나? 3, 2, 1, GO! 라그나로크, 너의 힘을 보여줘! GO!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거 주인이 변수인 거는 생각을 못했네요. 바하무트 최강의 방패, 너의 위력을 보여줘! 3, 2, 1, GO! 사이클론 출격! 자, 한참 뒤에 늦게 출발했는데, 진룡! 최강의 방패!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전부 찢어버려! 버텨봐. 과연 누가 이길지. 일단 라그나로크가 굉장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하고 보겠습니다. 오! 동시에 끝났어. 판정승으로 우리 바하무트의 승리라고 보여야죠, 이거는. 레어팽이라도 우리 바하무트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군요. 이로써 저의 최강의 팽이 바하무트!